그 사람 일한다는 데가 여긴가요? 네, 사장님. 저 사람입니다. 아, 그래요? 네, 사장님. 저기 혹시 오늘 아침에 저희 할머니를 도와주신 분이십니까? 시간 되시면 잠깐 얘기 좀 하실까요? 아까 내가 경황이 없어서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보냈네요. 자, 이거 받아요. 뭐 별건 아니고 내가 고마워서 감사 표시예요. 이런 걸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닙니다. 그냥 받아둬요. 청년 아니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잖아요. 아니요, 괜찮습니다. 그럼 운전할 줄 알아요? 네, 할 줄은 압니다. 그래요? 그럼 그쪽만 괜찮다면 내 운전사 겸 경호를 좀 해줬으면 하는데, 뭐 오늘 일도 그렇고 가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요. 죄송합니다. 그건 못할 것 같네요. 왜죠? 전 정과자거든요. 안 해도 되는 얘긴데 굳이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? 숨기고 싶지 않으니까요. 이런 일을 제안하시는데 그런 사실을 숨겨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신뢰가 안 된다면 죄목을 여쭤봐도 될까요? 절도죄로 4년 살았습니다. 아, 4년이라. 아니, 대체 뭘 훔친 거죠? 전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. 그럼 누명을 썼다는 얘기예요? 네. 더 하실 말씀 없으면 이만 물러나겠습니다. 잠깐만요. 그쪽 사정 알았으니까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내일 여기로 나와요. 제가 정과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알았으니까 내일 봅시다. 지금 일하는 것보다는 여기가 나을 거예요. 할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? 저 사람 정과자라는데. 넌 저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보이니? 글쎄요. 뭐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. 그래, 사람은 모르는 거지. 김비서가 그런 사람인 줄은 나도 몰랐으니까. 어차피 모르는 게 사람이라면 나 저 청년 한번 믿어보고 싶구나. 일단은 솔직하게 자기가 전과자라는 사실을 밝혔고, 그렇다면 누명 썼다는 말도 사실일 수 있잖니? 그래, 일단 한번 써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자.